있어요.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그러면 9.19 군사 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이런 그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날 저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잖아요. 예. 예, 예. 그 방사포 발사 지점이 어디입니까? 서해 쪽입니다. 네, 서해 뭐, 쪽이죠. 예, 예. 그런데 그 서해가 9.19 군사 합의 그 지역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그러면은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겠네요. 예, 예. 그러면 9.19 군사 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9.19 군사합의 명확한 위반이다. 이게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방부 예, 입장은 제가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예. 국방부 합의한 입장은 지역은 아닙니다.